안녕하세요. 과학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91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인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NMR 프로젝트에서 NMRI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많이 쓰는 말인데 NMR하고 MRI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하겠다 이 뜻이죠. 폴더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세 가지를 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만 보고 그러고 하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서버 Node.js에서 예제로 보여주는 서버 굉장히 간단하죠. 아, 우리가 저 자바스크립트나 Node.js를 이렇게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Node.js에서 제시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는 피지컬 컴퓨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드들 중에 알두이노를 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PC하고 Node.js가 우리 PC에 일단 깔은 거니까 우리 PC하고 알두이노 보드하고 하는 건데 요게 제가 보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드는 알두이노 우노 보드인데 제 거는 알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보드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어떻게 이렇게 좀 다시 만지니까 됐다 말았다 해서 일단은 그 결과를 상관치 않고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그쪽에서 조니 파이브 쪽에서 제시하는 제안하는 보드 중에 메가 보드 알두이노 메가 그게 저한테 있어서 그걸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조니 파이브가 융통성이 많지 않아서 조금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어려운가 하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잘 되면은 쓸모가 많을 텐데 좀 잘 되기 바라요. 근데 조금 쓰기가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렵진 않은데. 다음엔 제가 폴더 이름을 X랩, Y랩, Z랩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 제 사용자, 유서 디렉토리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Node.js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예제로 그 간단한 서버가 아니고 그것도 HTTP 서버인데 요거는 좀 제대로 된 HTTP 서버죠. 그래서 우리가 25년 전에 넷스케이프에서 그 우리가 웹페이지도 하나 HTML 페이지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니까 요건 이제 서버 사이드의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Node.js도 설치해야 되고 요건 전번에 했죠. 진짜는 안 했지만 그냥 다운 받아 가지고 클릭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야 되죠. 편집기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로. 그러니까 알두이노 때는 스케치를 썼는데 여기서는 요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Johnny5라는 커뮤니케이션 펌웨어.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는 윈도우 컴퓨터 요걸 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두이노하고 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알두이노에는 포마터라는 걸 깔죠. 그래서 Node.js 설치한 거를 보면은 Node.js는 N만 쳐도 프롬프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요 하얀 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 속성 그걸 눌러서 글자를 좀 크게 하죠. 16이니까 한 20 정도. 그리고 요 스타일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제일 위에 걸로 오케이. 이건 제 PC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무시하고. 이게 노드죠. 노드에서는 노드.js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끌고 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모듈 또는 노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코어가 되는 코어 모듈들이 있는데 그거는 탭탭 두 번 누르면 돼요. 탭 키를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던 요 HTTP 요건 HTTPS고 요건 이제 HTTP Secure 더 안전한 거다 이거죠. 보안이 그 다음에 HTTP가 제가 눈이 좀 그래서 2도 있고 또 HTTP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프로토콜인 HTTP가 코어 모듈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모듈을 또 third party 것도 있죠. 그래서 설치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이제 코어 모듈들인데 요 코어 모듈 말고 우리가 만드는 모듈 또는 다른 데서 만든 거 그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게 노드 패키지 그러니까 노드나 모듈이나 같은 말이지만 또 그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또 만든 것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 매니저. 그래서 요 첫자를 따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 요렇게 부르죠. npm 꼭 대문자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npm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node.js를 설치하면은 이러한 코어 모듈 이러한 코어 모듈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npm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요 윈도우 마크 좌측 하단에 요거에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은 요 윈도우 파워 쉘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내죠. 노드 등 여러 가지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쉘 프로그램이니까 윈도우의 쉘이죠. 여기 너무 커서 좀 줄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노드 우리의 노드 JS가 node 뭐 어떻게 돼 있나 보려면 노드를 쳐주면 이렇게 13 버전 13.5.0이다 이렇게 나오죠. 글씨가 굉장히 작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하려니까 줄이는 것도 좀 항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npm
RPM 요거는 또 어떻게 되나? 아, 요거는 지금 노드를 쳤기 때문에 노드에 REPL 모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두 번, 한 번, 두 번 하면 다시 PowerShell 모드로 돌아가죠. 여기서 NPM 해야 되죠. Shell에서 요거는 버전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NPM의 버전을 낮추는 걸 했어요. 그래서 현재 6.13.4 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노드의 버전하고 잘 안 맞죠. 왜냐면 NPM 그냥 처음에 설치했을 때 NPM을 쓰면은 노드의 13.5.0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용 커머셜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소사이어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그런 거 그렇게 그냥 칼같이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은 늘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언제나 처리는 되죠. 어떻게 했는지 또 까먹었네요. 아무튼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깔려있는 노드의 버전은 13.5.0이고 NPM의 버전은 6.13.4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거 버전 낮추는 건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인 줄거리에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알아둬야 좋은 게 NPM이 어떤 게 있나 리스트를 한번 해보자. 요거 할 때는 언제나 요 우리의 쉘 프롬프트인가 하는 걸 좀 확인해야 돼요. 엔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 글씨도 작고 전부 보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 HTTP 서버 이게 제일 위쪽에 가지네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요 밑에 것들은 요 HTTP 서버 그거 내용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요 정도는 들어와 있겠죠. 이거 살짝 궁금해지네요. 없던 게 생겼네. 지금 우리가 쉘 프롬프트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노드를 하면은 node 노드의 REPL 모드로 들어가죠. 요거 REPL이라는 얘기는 REPL 요거는 read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얘가 읽죠. 지금 node.js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쉘이 읽는 거나 node.js가 읽는 거나 뭐 마찬가지죠. 지금은 요 쉘에 노드 모드로 들어와 있으니까 REPL 모드로. 그래서 read e는 evaluate 그 다음에 p는 print print 그리고 l은 loop 글씨가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위에다 잡아야 되네요. 그래서 요 REPL 이라는 요 모드 그거는 바로 요거
Node.js의 모드 같죠. 그래서 현재는 REPL 모드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나가려면은 Ctrl C를 두 번, Ctrl C, Ctrl C. 한 번이 안 됐네요. 더. 하면 요렇게 다시 파워쉘 프롬프트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서는 얘랑은 또 다른 거죠. 요것도 지금 현재 Node.js는 원래가 REPL 모드고 그 다음에 Node.js하고 npm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Visual Studio Code 설치를 하도록 하죠. 이건 뭐 인터넷을 하나 켜서 찾아서 하죠. 지금 저는 이미 설치해놨는데 Visual Studio Code 여기로 가죠.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우리 윈도우니까 윈도우 10 되네요. 그러니까 요걸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런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런. 그렇게 해서 저는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나오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클릭.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이거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바탕화면으로 가는 게 여기서는 일단 쇼를 마쳐야겠네요. 쇼를 마치고 바탕화면 여기 해놨으니까 여기서 열도록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열리는데도 요거 키우지 않고 그냥 할게요. 키우는 게 낫겠네요. 지금 폰트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요거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는 Ctrl New N Ctrl N 이렇게 하면 되죠. Ctrl N 제 PC가 좀 이상해요. 여러 번 껐다 켰다 자꾸 그러는데 뭐 바이러스도 여러 번 하고 하여튼 그래요. 저기 조립 PC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해놓으면 되겠죠. 다시 우리 하는 거 요거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프롬프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고 지금 컨트롤 N으로 뉴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게 요거 Johnny5를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아까 봤던 그 폴더들 방금 전에 봤던 거 그 폴더를 기준으로서 하죠. 이게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화면이 하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걸 먼저 해보죠.
다행히 요거는 여기 표시가 되네요. 제가 유서스 C의 유서에 Z랩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요걸 해봤거든요. 요 서버는 Node.js에서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Node.js 설치하던 화면, 거기에서 두 번째 About라는 데 나와요.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이제 서버 안에다가 요 텍스트를 하나 넣어서 Hello World를 만든 거죠. 우리 HTML 할 때 텍스트 스타일에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플레인 텍스트다 이렇게 하고, 요 자세한 얘기는 뭐 또 다시 봐야 되겠죠. 그 Hello World를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또 있거든요. 요만큼이 이거를 처음에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했다가 안 돼가자 오래 걸렸어요. 카피해서 여기에 있는 편집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페이스트해서 저 지금 제가 타이핑이 지금 눈 때문에 빨리 못하니까 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는 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 제법 이렇게 평상스럽게 보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요 안경을 좀 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좀 희미해서 조금 자꾸 실수를 할 거예요. 요거를 세이브하는 거는 우선 편한 게 컨트롤 S 세이브 하면 그 화면이 나오죠. 요거를 제가 Z랩에다가 요 폴더에다가 지금 했으니까 거기다가 하도록 하죠.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Z랩에다가. 근데 저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든 거니까 지금 서버라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또 서버로 해서 더 쓰죠. 뭐 덮어 쓰죠. 서버 좀 자바스크립트니까 JS. 아, 여기 좀 잘 안 보이겠네요. server.js. 그리고 여기 plain text가 아니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되겠네요. 요 server라는 게 이제 저장될 거니까 여기서 다시 화면을 좀 줄여서 save로 하면 아마 더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미 있다. 덮었을 때, 그렇죠. 좀 덮었었어요. 요거를, 요 서버를 가동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Node.js가 필요하겠죠. 요 파일을 가동하는데, 요것도 작아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속성 프로퍼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얀 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프로퍼티를 클릭하면은 지금 20인데도 작네요. 아까 크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 28 하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제 PC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시하고 좀 커졌네요. 여기 프롬프트 여기 있네요. 요거를 가동해야 되니까 Node.js를 실행하는 거는 run에 해당하는 게 Node예요. N-O-D-E 글씨가 뭐냐 모르겠네요. Node하고 요 파일 이름 서버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server 이래.
노드 서버 그러면 run 서버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엔터 하면은 아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저기 shell 프롬프트에서 해야 되죠. 요 서버라는 파일을 가동시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shell 프롬프트에 와 있으니까 요게 근데 경로가 요 Z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게 유서 디렉토리 요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라스베리에서 파이 같은 거죠. 여기서 change 디렉토리 요거는 이제 파워쉘은 리눅스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요 커맨드들이.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건 하죠. cd 하고 Z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여도 그냥 할게요. 확대했다 다시 뭐하니까 ZLAB 이쪽으로 가서 엔터 그러면 Z랩으로 왔죠. 여기서 실행을 해야죠. 실행은 노드라고 했으니까 노드라는 프로그램을 써라. 그리고 서버라는 거에다가 이게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요거 서버.js인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익스텐션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서버 노드 서버 해서 실행해라 엔터 하면은 서버가 127.001에 3000 포트에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인터넷을 크롬을 하나 써볼까요? 크롬 구글 크롬 다른 화면에 나와서 요 주소 요 TCP 주소로 TCP IP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화면은 그냥 카피가 돼요. 그리고 일로 와서 요 주소창에다가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이상한데 아 요거 다시 할게요. 지금 카피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요거 요 주소를 오른쪽 클릭하면 카피가 되더라고요. 아 저게 없어져야 되네요. 그 모양이. 그리고 여기다가 페이스트 됐죠? 그대로 페이스트가 됐죠? 저 확대해 볼게요. 17.001에 3000 127에 001에 3000 제대로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해야겠죠? 그럼 헬로 워드가 뜨네요. 그게 Node.js 웹사이트에서 준 거니까 그게 요거였죠. 바로 요거. 조금 과정이 복잡하긴 해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Node.js에서 HTTP 서버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진짜 일도 아니죠. 서버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웹페이지에 떴잖아요 지금. 웹페이지 또 다시 요거였죠. 웹페이지 이렇게 떴죠. 다음에 해볼게. 요거를 한번 해보죠. 요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약식의 서버가 아니고 헬로 워드만 이렇게 날리는
그런 약식의 서버가 아니고 정식의 HTTP 서버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요거 여기서 코어 모듈 중에 요 HTTP 서버죠. 다행히 이게 검사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건데 혹시 잘못할까봐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요 스타트 서버라고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윈도우스 배치 파일. 그러니까 배치 파일로 세이브 한 거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배치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Node.js가 돌아가죠. 그 배치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는 내 C에 서 돌아간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available on HTTP 192.80, 192.137.80 또 127.001.8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27.001은 로컬 호스트죠. 즉 내 컴퓨터 안에 보내고 거기서 받은 거죠. 이걸로 한번 해보죠. 쉽게. 그래서 다시 여기 있죠. 웹페이지에다가 로컬 호스트 127.001에 80 요거는 요거는 로컬 호스트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 하면 뭐 절로 갈 거예요. 80은 뭐 공용으로 쓴다나 그 포트가 그래서 아마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로컬 호스트 엔터. 요 포트 넘버를 넣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안 넣어도 됐었는데 땡땡 80 엔터. 아 이렇게 느리지. 다시 한번 로컬 호스 R 이렇게 썼네요. 아까. 또 다시 그러면 요거를 엔터하죠. 80은 안 왔어요. 아, 꺼버리고 새로 로 요걸로 그냥 갈까요? 여기 있는데 로컬 호스트 이건 제대로 된 주소니까 아이는 또 땡땡이 두 번 들어간 거네요. 다시 제가 좀 눈이 문제가 있어서 로컬 호스트 됐죠? 로컬 호스트 잘 되던 게 이렇게 애를 먹이죠. 요건 아직 돌고 있어요. 요 서버는 127.001. 아까 어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시간이 더 이상은 없는데.
지금 서버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노드 JS에 의해서.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영 시원찮게 되겠네요. 지금 몇 분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딴 데서 한번 해볼까요? 딴 주소로 한번 해보죠. 요거 다 된다니까.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게 지금 로그가 올라오네요. 요걸로. 카피. 카피 제대로 됐나? 페이스트. 192.168.0.5.80 된 것 같아요. 저 주소가 더 확실하네요. 제가 What's up 하는 거를 써서 넣었거든요. 네. 아,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건 했었죠. 요 서버 간단한 거 했었고 지금 요거를 해보는데 시간이 좀 가서 요걸 만들어 보는 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피지컬 컴퓨팅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요건 어차피 제 보드가 그냥 단순한 알두이노 우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니 5 측에서 권하는 거 아마도 알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이런 거래서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 권하는 거기서 된다고 그러는 알두이노 메가는 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해서 다음번에 그것도 다 못할까 봐 살짝 겁이 나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원래는 요 펌웨어 설치하는 거 조니5까지 가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못 갔네요. 그리고 욕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오던 거 진도로 좀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획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결국 정리하고 다 다음번에 할게요. 구독하고 구독 버튼 또 만들었네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